도니제티가 작곡한 명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에 나오는 주인은 깊은 침묵에 잠겨 레냐바 넬 실렌치오 아리아를 소개합니다. 루치아는 공원의 호수 옆에서 에드가르도를 기다립니다. 매혹적인 하프 소리가 들린 후 그녀는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친구 알리사에게 호수에 얽힌 전설 주인은 깊은 침묵에 잠겨 레냐바 넬 실렌치오를 부릅니다. 알리사가 비록 생명의 은인이긴 하였지만 이 저주받은 곳에서 에드가르도를 만난 것은 불운이었다고 말을 합니다. 그러자 루치아는 아리아 황홀한 기쁨에 젖었을 때 Quando la pito in estasi라는 아리아로 답을 합니다. 그럼 세계적인 소프라노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후학을 양성 중이신 김영미 선생님의 아리아를 들어보시겠습니다.
Oh, yeah.